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30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편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편지도 있고 엽서도 있고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어떤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집안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미소를 머금던 표정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반가운 편지가 아니라 온통 돈 내라는 고지서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지 많이 왔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전국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부림절에 유다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 부림절을 지킬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이 당시 바사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지요. 그가 통치하던 땅에서 유다인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많은 차별과 억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들이 받았던 편지의 대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금 고지서, 빚 독촉장, 유다인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조서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받은 편지를 열어보니 부림절, 기쁜 소식이 담긴 편지가 왔습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들로 넘쳐납니다. 그것을 받아든 유다인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하루의 고단함이 다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약의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정말 놀라운 비유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로 전달이 되고 어떤 편지로 기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편지일까요? 세금 고지서입니까? 아니면 평화와 진실한 말들로 가득 채워진 따뜻한 사랑의 편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미움이나 불평, 원망의 편지가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평화와 진실함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